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자, 저희 올드스타의 새로운 코너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바로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2023년을 가장 뜨겁게 시작한 분인데 근데 이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신이에요, 신.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요.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 박서진 씨가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직접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요. 아,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계속 봤었죠.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박서진 씨가 이렇게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답별 분들께서도 저희 올드스타 이를 많이 구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저희 올드스타 구독자 그리고 이 구독자 안에 포함된 답별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친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구친은 박서진이라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장구를 근데 한동안 또 손에서 놓으셨잖아요. 네,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네. 예전에 이렇게 길게 놓아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도 안 났던 그렇죠. 장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길게 놓고 아직 콘서트 전까지도 계속 장구를 안 칠 것 같네요. 아, 일부러 좀 그런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좀 네. 콘서트 때 딱 하고 나타나고 싶어가지고 네, 참고 있습니다. 이게 딱 잡았을 때 그 손맛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딱 감기된 맛이 있죠. 감기된 맛? 네네. 이게 그러면 채도 본인이 딱 쓰시는 채만 쓰겠네요? 딱 쓰는 채만 쓰는데 그 오죽 이라는 채가 있거든요. 오죽? 네네. 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네. 대나무 채가 있고 오죽 채가 있고 좀 얇은 채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중에서 오죽으로 만든 좀 탄탄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오죽이라는 채는 어떤 채예요? 일단은 오죽이란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 만든 네. 채인데 네. 채 중에서 조금 고가의 채거든요. 근데 네.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잘 불러져요. 그래서 한번 공연할 때마다 하나씩은 무조건 깨먹는 거. 박서진 씨처럼 장구를 치려면 오죽으로 쳐야겠네요. 그건 아니고 일단 그게 그립감이 좀 좋아가지고 그립감이 본인한테 맞는 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있고 오죽 아니어도 더 채가 많기 때문에 네. 잡아보시고 좋은 그립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신곡을 내시게 됐잖아요. 먼저 신곡 그리고 새 앨범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새 앨범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앨범 제목은 춘몽. 춘몽. 몽이고요. 총 세 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네. 춘몽이란 노래랑 진아야 네. 그리고 헛살한 내 이렇게 네. 세 곡을 수록했습니다. 정경천 선생님께서 다 작곡을 해주셨고요. 네. 가사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나랑 잘 맞을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써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었는데 네. 전문가가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작사는 작사가에게. 아, 그 얘기는 제가 오죽을 잡는다고 서진 씨만큼 장구를 못 치는 거랑 비슷한. 아, 근데 궁금한 게 타이틀곡이 어느 노래예요? 타이틀곡은 처음에는 춘몽을 타이틀곡으로 정했다가 네네. 아무래도 좀 느린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네. 반응이 있어가지고 나훈아 선생님께서 주신 진아야라는 곡으로 타이틀곡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 곡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 나훈아 선생님의 곡을 부른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 곡을 부를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도 않거든요. 네네. 자,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자,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정경천 선생님께서 네네. 제가 미스터트롯 데스매치 떨어지고 네. 한 며칠 있다가 우연찮게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을 주셨군요. 네네. 네. 어메 같은 곡을 주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해서 갔더니
엄해뿐만 아니라 세 곡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춘몽, 헛살았네, 그리고 진아야. 근데 작사가 이름을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이더라고요. 와, 그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나훈아 이름 속절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진짜 나훈아 선생님인가? 나 같은 이런 정말 낮은 후배한테 이런 나훈아 선생님의 곡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해야지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가슴에서 뜨거운 그런 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잘해봐야겠다. 근데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상 부를 때는 어떠셨어요? 녹음할 때? 녹음할 때는 네. 진아야가 제일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틀려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왜 오래 걸렸어요? 노래를 표현을 제가 조금 미숙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건 아니다 이렇게 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네. 노래를 조금 더 많이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메를 보고 정경천 작곡가께서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전에도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여러 번 부르셨잖아요. 네. 이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박서진이 이렇게 많이 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훈아 선생님의 곡을 알기 때문에 일단 대중성 있는 곡이기도 하고 해서 선택하는 네. 거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나훈아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훈아 선생님 곡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면 원곡이 너무 훌륭하니까 네네. 그걸 넘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런데 보면 박서진 씨랑 항상 나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하거든요. 네. 그런 딱 나훈아의 곡을 부른다. 여기서 오는 부담감은 없나요? 그런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부르면 되겠지, 네. 내 느낌대로 부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담감이 있으면 고르기도 힘들 거예요.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본 정경천 작곡가께서 어메가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는 이 또 진아애를 네. 선곡을 해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미스터트롯2 긴 여정을 마쳤잖아요. 네. 딱 끝나고 뭐 하셨나요? 일단 데스매치 녹화가 끝났을 때가 새벽 2시인가 3시였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사님한테 삼천포 고향으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새벽에 내려가서 삼천포에서 좀 머물다가 부모님이 건어물 가게를 준비 중이시거든요. 네. 그럼 그냥 어차피 미스터 트롯 하려고 이렇게 일정도 많이 비워놨겠다. 네네. 시간도 많겠다. 그냥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길로 그날부터 그냥 가게 부수고 막 못 칠하고 나무 자르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셀프로요? 네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까 잠깐 이렇게 제가 이거 그림 그리면 깜짝 놀랐는데 따로 이렇게 좀 그림을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네. 이 가게를 준비하려고 카운터 그린 거거든요. 카운터를 만들려고. 아, 이것도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그리신 거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를 네.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와, 이게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고선 이렇게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체능 쪽에 소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데뷔 후에 고향에서 거의 한 달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쉰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길어야 네. 보름 정도 쉬었었는데 이렇게 3월 5일까지 네. 쉰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네요. 이 휴식의 기간이 서진 씨한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휴식의 기간이 서진 씨한테 좀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된 것 같고 또 반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비워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비워야지 채울 수 있으니까 안에 꽉 찼는데 또 하면은 이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팬분들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게 높거든요. 네. 과연
박서진이 비우고 돌아온 박서진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 첫 무대 진짜 사람이 진심으로 떨릴 때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손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장구채를 놓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구가 없어가지고 떨었다, 네. 허전해서 떨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장구를 안 들고 노래를 했던 적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담감보다는 네. 나도 모르게 평가받는다는 것에 좀 떨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장구 치는 애 장구 이렇게 불리는 그 이미지를 벗고 박서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충족이 된 것 같은 게 정말 미스터트롯2가 진행되는 동안 박서진의 이 탈락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서진이 장구 없이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구나 저렇게 훌륭하게 소화하는구나 라고 알리는 기회는 분명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녹화 딱 끝났을 때 네. 떨면서 노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다 망쳤다 네. 어떡하지 이러는 생각으로 네. 집에 돌아갔었는데 딱 네.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네. 오히려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았다라고 네. 해주셔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안도를 했었죠. 그 미스터트롯2 나간 거 보고 혹시 부모님은 어떤 말씀 해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동네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네. 엄마, 아빠, 부모님께서 네. 어깨가 더 좀 높아지신 것 같고 네. 아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딱 내려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는 어머니가 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나요? 어떻게든 뭐든 먹이려고 하시고 만들어 먹이려고 하시고 네.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시고 네. 챙겨주려고 하세요. 자 그렇게 꽤 긴 기간 장구를 놓고 있다가 다시 장구를 딱 잡았을 때 그 첫 손맛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오랜만에 잡았는데도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아직 그 감이 남아있구나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에 아직까지는 더 장구를 쳐야겠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겸손함이 서진 씨를 더 발전시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서진 씨랑 가까이 본 건 처음이고 그리고 주로 장구 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는 굉장히 좀 수줍고 소년 같은데 장구를 들면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장구 치기만 하면 다른 사람 같고 왜 이렇게 신나게 치냐 장구 치는 모습 보면 덩달아 자기도 신이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장구를 치면서 신이 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장구를 맨 처음 접한 게 언제였어요? 20살 초반 때 21살 22살 때 장구를 처음 접했었는데 쳐보고 싶더라고요 장구를. 네. 근데 또 연습하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또 욕심이 생기니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연습한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타고난 그게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이번 주말 공연을 통해서 박서진 씨의 다시 장구 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번 공연에서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공연에서는 네. 일단 장구 치는 모습은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 그동안 콘서트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대를 네. 준비했었는데 네. 이번 무대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노래들이나 무대를 한번 다시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신곡도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신곡 부를 때는 장구를 치시나요? 안 치시나요? 현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3년을 가장 어찌 보면은 다이내믹하게 시작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서진의 2023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또 데뷔 10년 차. 아, 올해가 데뷔 10년 차군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나훈아 선생님이랑 정경찬 선생님의 작곡 작사에 곡을 받아서 앨범도 네. 발매하고 뭔가 좀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되나? 기대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 풀어보지 않은 선물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공연 소개도 좀 해주세요. 이제 향후 어디를 가게 되세요? 이제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예정하고 있는데 네. 서울을 시작으로 네. 광주에도 들렸다가 대구에도 들렸다가 부산에도 들렸다가 지역별로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TV에서는 다시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TV에서는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네. 많이 얼굴을 비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 씨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꼭 구독자 아니더라도 많은 답별분들이 또 이 영상 와서 보실 텐데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박서진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드스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박서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